그래서 물은 거룩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물 없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의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메마르고 각박하고 황량합니다. 오늘 말씀은 더러운 귀신의 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여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비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귀신이 어느 집에 거하는가? 귀신의 거처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비슷한 현상이나 빗대어서 또 에둘러서 말하는 것을 비유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해 보면 주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지식 판단으로 알수 없고 오직 성령의 비춤, 성령의 비추임을 통해서만이 알수 있고 또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거룩한 것, 진주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제국으로 여기고 크기나 규모 이런 것으로 판단하는 자들이 장난질 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육신의 귀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 성령으로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성령의 비추임이 없이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비추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 읽는다면 예수님을 4대 성인군자로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성인의 가르침 정도로만 알게 될 것이고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마귀가 무엇인지 모를 것이고 당연히 천국과 지옥,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게 될 것입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의 그 지식인들의 서재에는 성경이 하나씩 꽂혀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16세기에 천주교가 전파되었고, 개신교는 1859년에 전파되었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빠르게 성경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인구 대비 1%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개신교 비율이 인구 대비 17%인데, 10년 전에는 25%까지 육박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세속화가 되고, 또 물질 문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10% 정도가 떨어져서 약17%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메시지로 믿지 않고 교양 서적으로 받아들이고 기독교도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로 보기 때문에 예수를 혼합 종교 중에 하나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 종교 중에 혼합 종교 중에 하나다.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만을 구원의 길로 믿는 사람들이 일본에는 극히 적다 하는 것이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 종교들과 개인 수호신까지 합하면 그 신들이 800만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야말로 일본은 귀신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가르침이나 정신 수양하는 방편으로 여기거나
세상의 복을 받는 기복으로 여기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수많은 귀신들, 엄청나게 많은, 아마 800만도 더 되는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 있고, 귀신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거처로, 집으로 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칭할 때 더러운 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사탄이나 옛뱀 또는 마귀를 더러운 영, unclean spirit라고 말했어요. 사탄은 주로 구약에서 말하는 악한 영이고 마귀는 신약에서 말하는 악한 영인데 이 사탄이나 마귀는 같은 뜻입니다. 거대한 영인데 거대한 악한 영이죠. 그러나 그 사탄과 마귀 안에는 수많은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귀신들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꼬이고 미혹해하는데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이단들과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세상 권세자인 군왕들 가운데에서 이 귀신들이 활발하게 일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2절 말씀해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말했는데 바벨론은 결국 마지막에 다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무너졌도다. 그 바벨론이 뭐가 됐다고 그랬습니까?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수많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이 세상 바벨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마지막 심판에서 마귀와 더불어 불과 유황못인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귀신은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죠. 더러운 영인데 이 더럽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말하면 깨끗한의 반대말이죠. 그러면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이 깨끗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순전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순전하시고 깨끗하신 분인데 마귀가 이 귀신이 더러운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배반하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더러운 것이요 악이요 죄가 된다는 말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반대로 행하기 때문에 더러운 영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거룩함과 더러움을 규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가? 하나님 쪽에 있는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가? 여기에 있어요. 그 외의 것으로는 무엇으로도 거룩함과 더러움을 결정할 기준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현자의 말이나 또는 어떤 법이나 이런 것으로 절대 거룩함과 더러움을 규정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더러운 영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속해서 사람들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마귀의 행동대원격인 귀신, 이 더러운 영은 귀신들인데 마귀의 꼬봉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행동대원으로 사람들 사이에 이 세상에서 활동하면서 온갖 모든 악하고 더럽고 나쁜 짓은 다 하게 만드는 바로 그 귀신, 그 영이 바로 귀신이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한다는 그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더러운 영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락날락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왜 나갔을까요? 그것은 더러운 귀신의 특성 때문인데 우리가 옛말에 역마살이 끼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역마살이 끼었다고 하는 말은 사람이 한 곳에 진득하게 머물러 있지 못하고 온 곳을 다 헤집고 싸돌아다니는 것이 바로 역마살이에요. 이것은 떠돌아다니는 귀신, 역마살은 떠돌아다니는 여기저기 방황하고 유리하는 귀신이 그 사람에게 씌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역마살입니다. 귀신은 한 자리에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옮겨다니면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닌다는 것은
이 귀신이 사람의 마음을 자기의 거처, 자신의 처소, 자신의 집으로 삼는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귀신은 사람의 마음을 집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귀신이 나무나 바위나 집이나 길에나 붙어서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샤머니즘에도 제주도에 가면은 열두 귀신이 있다고 합니다. 뭐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뭐 부엌에도 있고 안방에도 있고 뒷간에도 있고 뒷마당에도 있고 장독대에도 있고 쌀이나 뭐 문에도 붙어 있고 그래서 열두 가지 귀신이 집에 붙어 있대요. 이 귀신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물에도 붙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귀신은 결코 사람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왜 사물에 붙어 있느냐? 사람의 마음 속에 기회를 봐서 저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사물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귀신이 거하는 집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을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막 뛰쳐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주세요. 저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저를 무저갱 속에 쳐넣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막 소리지르고 난리를 쳐요.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명령하시면은 귀신 들린 사람의 병이나 정신이 고쳐져서 멀쩡하게 되어지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 이 사건은 귀신이 사람의 마음을 거처로 삼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줄 만한 어떤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귀신은 귀신이다. 떠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미혹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장난질 친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의 마음을 집으로 삼고 거처로 삼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더러운 귀신이 편히 쉴, 편안하게 쉴 안식처는 어딥니까? 물이 없는 곳이다. 그런 뜻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물 없는 곳, 귀신이 편히 쉴 수 있는 물 없는 곳이란 어떤 곳일까요? 유대인들은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 즉 모래 사막이나 풀이 없고 황량한 황무지에 거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 없는 곳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막이나 메마른 황무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무속인들도 귀신이 깊은 산속이나 오래된 고목에 거한다고 믿고 산의 바위 아래나 고목나무 아래에서 귀신을 부르는 고사를 지냅니다. 밤이 새도록 며칠 몇 날을 산의 고목나무 밑에서 바위 밑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막 징을 치고 꽹과리를 치면서 구슬하죠. 무속인들이 귀신을 부르는 제사를 지내는 것은 더 강하고 센 귀신을 불러서 그 귀신, 강한 귀신을 등에 업고 더 큰 구슬을 하기 위해서 더 큰 구슬을 해서 돈벌이를 많이 하기 위해서 무당들이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산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마귀나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곳이나 다닐 수도 있고 이동할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머무르는 집은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초소로 삼고 안주하게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들도 집을 떠나 여기저기 여행을 다닐 수도 있고 놀러도 다닐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집에 와야지 안식을 누리고 쉼을 얻습니다. 집이 편하지요. 이런 경우처럼 더러운 귀신도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 있고 광야나 산에나 다닐 수도 있지만 쉴 곳은 사람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귀신이 편안하게 쉴 곳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물이 없는 마음, 물이 없는 영혼 속에 들어와서 귀신이 편안하게 쉰다고 그랬어요. 물 없는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물은 거룩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물 없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의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메마르고 각박하고
황량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의 마음은 더럽고 황량하며 강팍하고 사막과 같이 메마르고 그리고 거칠어요. 우리나라 요즘에 대통령 선거하는데 막 여당 야당 악담을 퍼붓죠. 저는 그것 보면서 저 사람 마음이 굉장히 강팍하구나. 귀신이 들어갔구나. 물론 선거는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그 비방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너무 심하게 비방하는 거. 이건 귀신의 짓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황량해졌고 강팍하고 메말라 있다 그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은 특성상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 안에 거하기를 좋아합니다.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귀신은 이런 더러운 생각과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같은 동종이에요. 더러운 생각과 같은 동종이 귀신인데 더러운 마음을 가진 자 속에 들어가면 매우 편안하고 아늑함을 느끼게 된다. 같이 더러운 생각을 가진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갈 때 귀신이 아 편안해. 여기가 내 집이야. 아 좋다. 그렇게 귀신이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율법적 정결함은 함정이 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으로부터 나가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이유, 그 이유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느 정도 정결해졌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를 뜻하냐면은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데 바리새인들은 한때 일시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모세율법을 지키고 잘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일시적으로 정결하게 되기도 해요. 잠깐 동안. 우리가 착심삼일이라고 그러죠. 아,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3일 동안 담배를 끊었는데 그 3일 동안은 담배로부터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또 술주정뱅이가 내가 일주일은 술을 끊어야지. 일주일 동안은 술로부터 깨끗해져요. 이와 같이 율법을 지키고 또 도덕과 윤리를 지키면은 어느 정도 기간은 좀 정결해진다 그 말이지요. 율법이나 인간의 강한 의지나 노력도 어느 정도 어느 기간 동안에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도 있어요. 개과천선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잘못 들어선 길을 버리고 착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결의를 실천하여 마지막 정결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개과천선 과연 가능할까요? 죽을 힘을 다해서 죄와 욕심을 억누를 수 있지만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깨지기 쉬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방심하면 한번 금이 가면 순간적으로 와장창 깨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나 인간의 의지, 노력, 수양으로 결코 인간이 그 정결함을 오래오래 유지할 수 없다. 결코 유지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노름에 빠져서 가산을 탕진하고 나중에서야 후회를 했어요. 다시는 노름하지 않겠다고 하고 자기 손가락을 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노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나중에는 보니까 손가락이 없으니까 발가락으로 화투놀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양도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단인데 그는 처음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음란한 생각을 없앨까 날마다 노력했는데도 그 음란한 생각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산기도 중에 음성을 들었어요. 잘라라. 뭘 잘라요? 자기 음부를 쳐서 잘라버렸어요. 그런데도 그 음욕이 없어지지 않아요. 결국 그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정결하게 되려다가 결국은 이단의 교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안 돼요. 노력과 우리가 아무리 착심삼일하고 난리를 쳐도 안 됩니다. 죄를 끊으려는 이 몸부림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율법과 인간의 의지, 수련은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결국 인간의 마음 깊숙이 숨어있는 욕망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의 노력이나 율법, 인내함으로 죄를 없이 한다든지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무능함을 확인하는 비극.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가 죄를 이기려고 스스로 막 이를 악물고 수련을 하고 별짓을 다 하면 할수록 그럴수록 나는 무능한 인간이구나. 나는 비참한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비극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의로워지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을 때 잠시 잠깐 마음이 깨끗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잠시 잠깐 떠나기도 했어요. 어쨌든 잠깐이지만 모세율법으로 잠깐 동안 깨끗해지기는 했다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 노력으로 수련으로 수양으로 잠시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 이 사람이 마음이 깨끗해졌네? 에이, 깨끗해졌으니까 내가 나가야지 하면서 귀신 적성상 맞지 않으니까 잠깐 나와서 다른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막 찾아서 헤매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으로부터 나간 더러운 귀신은 자신이 쉴 만한 더러운 영혼을 찾고 찾아다니다가 결국 찾지 못했다고 주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수련으로 죄를 억누르고 도덕적이며 윤리적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한 사람으로부터 나온 더러운 귀신은 왜 다른 더러운 영혼을 찾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더러운 영혼이 없나요? 세상이 그렇게 깨끗합니까? 그런데 더러운 영혼이 더 더러운 곳을 찾아서 헤맸는데 찾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 쉴 곳을 찾지 못했다는 뜻을 잘 생각해 봅시다. 쉬기를 구하되 그러나 찾지 못했다. 여기서 쉬기를이라는 헬라 원어 말씀을 보면 원어 단어를 보면 잠깐, 막간이라는 막간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막간을 이용해서 커피 한잔 합시다. 뭐 이렇게 말하죠. 연극 공연할 때 1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되기 전 잠깐의 휴식 시간을 막간이라고 하는데 이때 관객들은 잠시 밖에 나가서 음료수를 마시든지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잠깐의 휴식을 취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이 율법이나 도덕, 수련 등으로 깨끗하게 청소되어지는 그 잠깐 사이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 있으면서 다른 더러운 곳을 찾고자 밖으로 나갔다 그 말이에요. 막간. 우리가 율법이나 도덕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잠깐 우리의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하는 사이에 잠깐 귀신이 떠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집안을 청소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잠깐 밖에 나가서 놀다가 엄마가 청소 다 하면 들어와.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왜 어머니가 그렇게 잠깐 밖에 나가 있어 청소할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어머니 생각은 애들이 집안에 바글바글 있으면 지금은 뭐 둘, 한둘밖에 안 되지만 옛날에는 막 대여섯, 일곱 막 그랬잖아요. 저 형제도 일곱 형제인데 애들이 집안에 있으면은 청소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야, 잠깐 나가 있어. 청소 끝나고 돌아와. 이렇게 어머니가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은 막간을 이용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흥미있고 신나는 일들을 찾아다니는데 더러운 귀신이 그 깨끗한 집에서 나와가지고 찾아다닌 것은 더 악하고 못되고 더러운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충동질하기 위해서 돌아다녔다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말 그대로 악동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못된 짓, 악한 짓, 아주 혐오스럽고 더러운 그런 쓰레기 같은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분탕질하는 게 바로 그 귀신들인데 악동들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러운 귀신은 좋아할 만한 그러한 악하고 더러운 짓들을 하는 자들을 찾지 못했다. 그 더러운 귀신이 자기와 적성이 맞는 그런 더러운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지요. 이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 능력을 행하실 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귀신들도 다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그 앞에 귀신들의 특성을 붙여서 이름을 부르셨어요. 벙어리 귀신, 더러운 귀신, 일곱 귀신, 군대 귀신,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귀신, 뭐 여러 가지 또 중풍병 들리게 만드는 귀신, 안진뱅이 귀신, 많은 귀신들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이 정신병과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돌아가서 인간을 무능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 귀신들이 하는 일들을 병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벙어리 귀신, 눈먼 귀신, 더러운 귀신, 일곱 귀신,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귀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장님이 앞을 보기도 하고 벙어리가 말을 하기도 하고 격려를 일으켰던 사람이 낫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정신이 온전하게 되고
병증들이 사라졌어요. 그 귀신들이 병을 가지고 들어온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귀신이 나가면 병증들이 사라지고 그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